긴 장마에 태풍까지 올해 과수원의 얼음은 어느 해보다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수확의 계절을 맞아 강원도 양구에선 태풍을 이겨낸 사과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양구 해안에 있는 사과 농장입니다. 초록빛 잎새 사이사이마다 가을 햇살을 듬뿍 머금은 사과가 살포시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면서 농가들도 추석 전 출하를 위해 사과 수확에 나섰습니다. 이 농장은 올해 여름 태풍에 사과의 5분의 1을 잃었습니다. 휘몰아치던 비바람을 생각하면 이만한 것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다가 다 밭이 파여나가가지고 그 마음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모진 시간을 견뎌낸 덕분인지 남아있는 사과는 더 탐스러워 보입니다. 아삭거리는 식감도 단맛도 다른 해보다 더 좋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도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사과가 스트레스 안 받고 커가지고 아주 아삭하고. 양구 해안에서 사과 재배가 시작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재배 한계선이 북상한 덕분입니다. 이후 양구군은 사과를 지역 전략작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특히 출하 기준을 멜론보다 단맛이 더한 당도 16프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전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사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구 주력 사업으로 지금 사과가 육성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 24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지금 사과 과수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올 추석 대목에 풀릴 양구 사과는 700톤. 다음 주부터 시장에 출하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